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소바 제작 마루다시 과정입니다. 마루다시 과정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 끝나게 됩니다. 손을 이용해서 소바 원단을 호떡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이번 과정인 마루다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더 넓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론 평평한 상태 그대로 동그란 모양을 유지해야 좋습니다. 마루다시는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보시면서 한 가지 체크해 보실 것이 오른손과 왼손의 힘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냥 똑같은 힘으로 밀대를 누르거나 하지 않고 때에 따라 양손의 힘이 달라 평평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바 제작에서는 흔한 일이 되는데요. 눈으로 보고 소바 원단의 두께가 다를 경우 두꺼운 쪽 팔에 힘을 더 주며 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와 팔꿈치, 팔목 등의 부상 위험이 상존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능숙하게 할 수 없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자신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루다시는 동그랗게 만든다는 뜻도 있습니다. 동그란 모양을 유지해야 다음 요츠다시 과정이 편해집니다. 반죽 크기에 따라 10분 이내 끝내고 되도록 덧가루를 적게 뿌려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오시 과정에서 넘어온 동그란 모양을 더욱 얇고 크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모양이 반듯하게 나오지 않을 때 한 번에 과한 힘을 사용하진 않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